이번에는 미국 현지 연결해 간밤의 주요 이슈 체크합니다. 추동은 매일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신문 추동은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드디어 미국의 물가가 꺾여 내려온다라는 소식이 간밤의 뉴욕 증시의 메인 화두였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유가 하락에 힘입어서 7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달보다 하락했습니다. 10일 미국 노동부는 7월 CPI가 연율로 8.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41년 만에 최고치였던 6월에 9.1%보다 무려 6%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다우존스가 조사한 경제학자들의 예측치는 8.7%였습니다. 이보다도 낮은 것이었습니다. 7월 CPI가 하락으로 돌아선 것은 올 들어 급등한 유가 상승세가 진정된 것에 따른 것인데요. 에너지 전체 가격이 4.6%, 휘발유 가격이 7.7% 하락하면서 식품 가격이 1.1%, 그리고 주거비용이 0.5% 상승한 것을 상쇄했습니다. 변동성이 심했던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의 경우에도 6월에 이어 7월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5.9%를 기록했습니다. 상승을 하지 않은 것인데요. 당초 경제학자들은 전달보다 높아진 6.1%를 예상했던 것에 비해 선방을 했다는 분위기입니다. 7월 CPI가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1% 이상 급등하며 훈풍을 불기도 했습니다. 한편 머스크 테슬라 CEO가 또 자사주를 매도했는데요. 안 판다고 했었는데 무슨 일인가요? 네, 테슬라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최근 70억 달러에 육박하는 자사주 792만 주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일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트위터가 법정 분쟁을 통해 이번 계약을 강제로 성사시켜야 할 경우를 대비해 지난 5일과 9일 사이에 자사주를 처분했고 이로써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 15%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머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테슬라를 통해 약 32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현금화하면서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 마련 등의 매도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가장 최근 머스크가 자사주를 매각한 것은 4월 말의 일로 이때 머스크는 85억 달러치를 팔아치우며 더 이상의 테슬라 주식 판매 계획은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트위터가 이번 계약을 강제로 성사시키는 경우를 대비해 테슬라 주식을 빨리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것을 중요로 하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트위터 인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 테슬라 주식을 사들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초 트위터의 공식 발표보다 스팸 계정 수가 많다는 이유로 트위터 인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응해 트위터는 법정 소송을 걸었는데요. 만일 트위터와 머스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들의 재판은 오는 10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상 뉴욕에서 추동훈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